안녕하세요, 만화식당 주인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16 이상민님이 주문해주신 마루밋 아리에티 치즈 토스트 웰시 래빗입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마루밋 아리에티 짧게 리뷰해보겠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지브리 영화로 잔잔한 스토리와 지브리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인인 10cm 소녀 아리에티가 인간들의 물건을 빌렸으며 저택 마루 밑에 살다가 인간 소년 쇼에게 정체를 들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소인이라는 설정 때문에 정말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 치즈가 올라간 것 같은 토스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리 시작합니다. 재료입니다. 모짜렐라, 체다치즈, 바게트. 바게트가 있는 줄 모르고 또 사왔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계란, 버터, 밀가루, 페일에일 맥주.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웰시 래빗이라는 음식과 비슷해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웰시 래빗은 영국 웨일즈 지역 음식이고 에일 맥주가 첨가된 치즈 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가 첨가된 치즈 토스트.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빵을 두께를 좀 맞춰서. 처음으로 바게트를 비슷한 모양으로 잘 썰어주세요.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두께로. 매번 그냥 칼로 썰는데 빵칼 하나 사야 되겠어. 좋아요. 아주 좋아. 항상 요리할 땐 이런 쓰레기통을 조금 앞에 놔둬야 돼. 그래야지 주변이 깨끗해져. 잘 잘랐죠? 버터 이만큼 잘라요? 팬에 버터를 녹이고 비슷한 중량으로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양식에서 베샤멜 소스를 만들 때나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 때 쓰는 룰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스가 되는 거고. 좀 더 해서. 그리고 거기에 페일에일 맥주를 조금씩 부어서 넣어주세요. 페일에일 맥주. 맥주는 3분의 1 정도 사용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뭐 귀찮잖아. 조금씩 부어갖고 데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페일에일 부어가지고 위에다가 맥주를 부어서. 원래 홀그레인 머스터드나 옐로우 머스터드를 사용하는데 저는 허니 머스터드를 썼어요. 달고 간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잖아요. 허니 머스터드 쓸 거예요. 허니 머스터드 쭉쭉 들어오는 거잖아. 허니 머스터드 이 정도면 간이 충분히 될 것. 거기에 모짜렐라와 체다 치즈를 넣고 녹여주세요. 원래 정통 방식은 체셔 치즈라는 치즈를 사용하는데 이 치즈가 구하기도 힘들고 다 품절이라 모짜렐라를 준비했습니다. 뭐 체셔와 모짜렐라는 향 말고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짜렐라 준비했습니다. 체다 치즈는 색감을 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 뻑뻑하면 페일에일을 조금씩 섞어서 녹여주세요. 수분감 주면서 여기에다가 잘 저으면서 완벽하게 녹여준 치즈 소스에 노른자를 넣고 잘 휘저어주세요. 익기 전에 빨리 휘저어주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럼 치즈 퐁듀 같은 치즈 소스 완성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런 후 완성된 치즈 소스를 빵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데 올릴 때부터 레시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우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구웠어요. 정말 느낌이 쎄했습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경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 쎄하다. 아? 아주 실패적이구만. 아 뜨거워. 아 병신이래. 실패한 웰시 래빗에 당황하고 손 다치고 진짜 그림처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다시 레시피를 점검하고 만들었습니다. 원인은 치즈 양이 너무 많아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잘 만들어진 치즈 소스를 빵에 올리고 오븐 200도에서 3분 정도 구워졌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잘 나죠?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16 이상민님이 주문해주신 마루 밑에 사는 토끼 웰시래빗 완성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짜 비싸게 나왔대. 완전 비싸게 나왔대. 고소하고 쫀득한 치즈. 진짜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커피 안주나 식사용 디저트로 완벽합니다. 치즈 좋아하는 사람 딱 좋지. 끝에 맥주향도 살짝 나면서